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으며 국제무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가난하고 빈곤했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건 복음을 전하러 입국한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근대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보고 당시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대 기독교 유적지는 어디 있을까? 서울 종로구 정동 일대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한국 근대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정동을 비롯한 서울에 남아있는 선교 역사 문화의 장소를 찾아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고 한국의 교육과 의료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역사 자료를 둘러보는 자리가 10일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바른 기독교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스코필드 기념관은 스코필드 선교사의 서거 50주기를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기 화성 제암리와 수촌교회에서 일어난 일제의 학살을 알린 선교사로 1916년 내한 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덕수궁에 딸린 서양식 전각의 중명전은 일제 식민지배의 단초가 됐던 을산 늑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1890년대까지 미국의 조선주재 외교관인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 주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복원된 배제학당 동관 역사박물관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미국의 감리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며 배제 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1885년 서울에 들어와 한 달 먼저 와 있던 스크랜턴 의사의 집 한 채를 빌려 두 칸짜리 방으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겸나 고양필이라는 두 학생을 얻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근대학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근데 그동안은 큰 길로만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 구석구석 아주 골목골목 이런 길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유적과 관련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걸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속 우리 주변의 기독교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한국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굿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